시의원님들이나 되게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경기도 환경사업소는 다시 한번 허가를 재검토를 해가지고 더 살기 좋은 백옷으로 만들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옷 신도시 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연합회에서는 다들 여론이 비슷합니다. 아예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들이 가장 크고요. 이번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말이 가장 많습니다. 교육적인 면에서 좀 좋은 곳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 분양을 받았는데요. 갈수록 공기는 많이 좋아지고 있었는데 이번 건으로 인해서 더욱 안 좋아질까 봐 그게 더 걱정스럽습니다. 운동 삼아 다니면서 냄새나 뭐 오폐수 같은 게 흘러나오는 건 없는지 관찰해가지고 시청에 계속 문의를 하고 시청 또한 입주민보다 더한발 앞서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글쎄, 우선은 어떤 조치를 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은. 인허가권이 취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크고, 취소를 하실 영향력이 시에 있는지, 예, 저는 묻고 싶어요. 취소되는 걸 원하죠, 저희들은. 아니면 그 인허가 된 부분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시에서 그 부분을 관리하실 수 있는 거면, 그런 식으로라도. 아이들 교육이 가장 크지. 여기도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뭐 서울대도 들어온다 그러고 그런 장점들, 교육적인들 아무래도 좀 강점들이 있어서 교육 특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아이들 때문에 결정을 했어요. 근데 유해 성분이 나오는 공장이 근접해 있는 거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어요. 우선은 이제 시흥시가 그동안에 공단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주위에서 좀 이제 걱정하고 우려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저는 이제 가려고 결정을 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공단 이미 살피면서 희생시도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생명공원이라든지 근처의 공원들이 좀잘 활성화되고 또 거기에서만큼은 정말 깨끗하다라는 이미지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부에 있는 우리 공도인들이 와가지고 이 냄새 때문에 왔다가 그냥 아주 막 기절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공장이 물론 국가산업에도 뭐 필요하겠지만 국민들 건강이 더 우선 아니겠습니까? 도에서 이 시민의 얘기를 들어야 되죠. 시에서 어떤 그 반영되는 모든 것들이 도에서 반영이 되고 검토가 돼서 적절히 시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쾌쾌한 냄새. 어떤 날은 심하게 냄새가 나고요. 그전에 살던 사람은 더 심했어요. 조금 더 신경 좀써 주셨으면 좋겠어요.